안녕하세요. 밀키베이비 김우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과를 나왔는데요. 거기를 졸업하면은 취업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냥 덜렁 백수더라고요. 세상은 달라진 거 없고, 교수님은 저한테 이제 언론고시를 보라고 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을 하라고 하시고,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과가 또 디자인과는 아니어서 경력을 혼자 쌓았어야 됐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툴들은 방송 그 편집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꼭 필요한 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툴들은 이미 익숙하게 하고 있었고, 디자인 감각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같은 거를 하면서 스스로 익혀나갔어요. 이렇게 돈을 받고 어떤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카페 같은 데에서 이제 조금씩 디자인을 좀 해주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갔고, 그게 이제 어떻게 경력이 돼서, 저도 욕심부리지 않고 작은 기업에 먼저 이력서를 냈었고, 그때 당시에 되게 모바일이 한창 붐일 때였어요. 저를 면접 오셨던 디자이너 분이 지금까지도 되게 친하고 멘토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여기 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이 비슷했고, 또 워라벨도 되게 중시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분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를 뽑아주셨고 작은 기업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모바일 앱을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그때 처음 이제 UX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거의 얼마 되지 않아서 카카오로 인수가 됐어요. 그때 당시 카카오도 100명 안 되는 되게 작은 기업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신저 하나만 있고 되게 커지려고 하는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죠. 사원도 되게 적었고 프로젝트는 되게 큰 게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는 디자이너 들어갔지만 전공을 살려서 뭐 필요할 때는 영상도 만들고 뭐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준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되게 커다란 회사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제가 커질지는 몰랐고요. 작은 기업에서부터 큰 기업까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만나고 경험도 쌓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제가 고군분투 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전공이 원래부터 영화도 아니었고 전공을 한번 바꿨었어요. 그 얘기를 다음에 할까 해요.